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벤져스 시리즈 2탄으로 캡틴 아메리카의 방패를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호빵 아니고요. 이렇게 뒤에 납작하게 해서 손잡이를 달았어요. 털실로 별을 뜨는 방법으로 똑같이 뜨시면 별이 선명하지 않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게 나오잖아요. 수세미실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올 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할게요. 링을 만들고 사슬 2개, 링 안에 긴뜨기 14개 해주세요. 하나, 둘, 셋, 4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3, 14개. 링을 닫고 사슬코 2개 해줬던 맨 위에 빼뜨기 사슬 5개, 두 번째 사슬코 빼뜨기, 다음 코 짧은뜨기, 다음 코 긴뜨기, 다음 코 한길 긴뜨기, 자 이렇게 빼뜨기 했던 구멍부터 하나 둘 셋 세 번째 구멍 빼뜨기 사슬 5개, 두 번째 빼뜨기, 다음 짧은뜨기, 다음 코 긴뜨기,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빼뜨기 한 구멍, 하나, 둘, 셋, 네 번째 빼뜨기. 이렇게 가운데 구멍 두 개를 넣어놨죠. 하나, 둘. 사슬 5개. 하나, 둘. 빼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가운데 두 개, 하나, 둘. 빼뜨기 한 곳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반복해 주세요. 사슬 5개. 빼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마지막 사슬 5개, 두 번째 코 빼뜨기. 짧은뜨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빼뜨기. 뒤에서 사슬 하나 해주시고 잘라주세요. 이렇게 별을 완성했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번째 구멍에 뒤에 줄에 넣어서 실을 가지고 올게요. 그대로 감아서 옆에 하나, 둘,
두 번째 구멍에 뒤에 줄 넣어서 두 개 빼고 감아서 같은 구멍에 넣고 두 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다시 옆에 뼈 하나 둘 세 번째 구멍에 뒤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 두 개 하나 둘 세 번째 구멍 넣어서 빼뜨기 감아서 옆에 두 번째 구멍에 뒤에 줄에 넣어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넣어서 두 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옆에 한 개, 두 개, 세 개 세 번째 구멍 뒤에서 넣고 빼뜨기 이렇게 뒤에서 떠주시면 별이 선명하게 나와요. 사슬 두 개 하나, 둘, 셋 넣고 빼뜨기 감아서 한 개, 두 개 뒤에 줄에 넣어서 두 개 빼고 감아서 넣고 두 개 빼고 세 개 한꺼번에 왼쪽 한 개, 두 개, 세 개 사슬 두 개 반복해 주세요. 여기까지 사슬 두 개 처음 넣었던 코에 넣어서 빼뜨기 사슬 두 개 옆에 있는 구멍 옆에 있는 구멍에 넣어서 긴뜨기 하나 옆에 있는 구멍 긴뜨기 두 개 사슬 고 두 개 해줬던 곳 여기 별 뒤에 긴뜨기 세 개 여기 가운데에 구멍이 두 개씩 있죠 그리고 사슬 구멍 두 개씩 사슬이 있어요. 다음 코부터 긴뜨기 한 개, 두 개, 사슬 코에 세 개, 하나, 둘, 사슬 코 세 개 이렇게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다음 구멍 긴뜨기 하나, 옆에 두 개. 사슬 코 별 뒤에 긴뜨기 세 개 마지막 별 뒤에 사슬코에는 긴뜨기 두 개만 해주세요. 사슬코 처음 두 개 해줬던 곳 맨 위 여기를 실을 바꿔가지고 빼뜨기를 해줄게요. 사슬 세 개 이제 뒤에
마무리. 빼뜨기 했던 코, 한길 긴뜨기 두 개. 다음 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두 개. 이번 단은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반복해서 한 바퀴 할 건데요. 보세요. 여기. 별이 나오는 곳, 다음 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에 별 나오잖아요. 두 개, 하나는 한길 긴뜨기 한 번, 같은 구멍에 별의 꼭대기, 꼭지점을 같이 넣어서 한길 긴뜨기를 같은 구멍에 하나 더 해주세요. 다음 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 두 개, 다음 코 한 개, 다음 코 두 개, 다음 코 한 개, 다음 코에서 한 번은 하나, 또 한 번은 같이. 같은 구멍에 넣어서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해주세요.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한 개, 두 번째에서 한 번은 한길 긴뜨기, 또 한 번은 같이 한길 긴뜨기. 끝까지 해주세요. 마지막 코 한길긴뜨기 하나 하고 별 같이 하고 다음 코 빼뜨기에서 실을 바꿀게요. 저는 멋있게 메탈릭 실로 할 겁니다. 사슬코 맨 위 빼뜨기 사슬 3개 빨간색 실 안 자를게요. 빼뜨기 한 코, 한길 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길 긴뜨기 두 개. 이번 단은 한 코에 한길 긴뜨기 한 개, 다음 코 한 개, 다음 코 두 개.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해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하나. 다음 코 두 개.
마지막 코 두 개로 끝납니다. 사슬 코 맨 위 빼뜨기를 빨간색으로 할 거예요. 사슬 3개 뒤에 실 정리할게요. 빼뜨기 한 코, 한길긴뜨기 하나. 이번 단은 한 코에 한길긴뜨기 한 개씩 코수 늘리지 않고 한 개씩 해주세요. 저희가 힘들었지만 별이 이렇게 선명해졌습니다. 사슬 코 맨 위에 빼뜨기 사슬 2개 빼뜨기 한 코 긴뜨기 하나 다음 코부터 이제 한 코에 한 개씩 긴뜨기로 한 바퀴 돌려주세요. 빼뜨기 하고 사슬 하나 하고 실 잘라 줄게요. 다시 링을 만들고 사슬 3개 링 안에 한길 긴뜨기 11개 해주세요. 사슬 코 맨 위 이렇게 첫 번째 코 빼뜨기 사슬 3개 원형뜨기 할 거예요. 빼뜨기 한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두 개씩 한 바퀴 돌려주세요. 처음 사슬코 했던 코 바로 밑에 여기 옆에도 한길긴뜨기 하나 더 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3개 빼뜨기 했던 코 한길긴뜨기 2개 다음 코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두 개 이번 단은 한길긴뜨기 다음 코부터 한 개 두 개 한 개 두 개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빼뜨기 사슬 3개 빼뜨기 않고 한길긴뜨기 하나 다음 코 한길긴뜨기 2개 다음 코부터 한길긴뜨기 한 코에 1개 1개 2개 1개 1개 2개 반복해서 끝까지 해주세요. 빼뜨기 사슬 2개 빼뜨기 한 코 긴뜨기 하나 다음 코 긴뜨기 하나 다음 코 긴뜨기 2개 이번 단은 긴뜨기로 다음 코부터 한 코에 긴뜨기 한 개, 한 개, 한 개, 두 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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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긴뜨기 세 번 하고 한 코에 두 개씩 반복해서 여기까지 해주세요. 사슬 코 맨 위에 빼뜨기 먼저 떠났던 거 이렇게 맞대고 이 실은 뒤로 가게 해주세요. 아무 구멍에 넣어서 실을 가지고 와서 연결을 시켜주시고 사슬 하나 빼뜨기 했던 구멍 넣고 다음 구멍 넣고 짧은 뜨기 옆에 구멍 짧은 뜨기 이렇게 한 바퀴 쭉 돌려주세요. 빼뜨기 여기서 고리를 만들어 주실 분들은 사슬 코 12개에서 15개 정도 사이 만드셔서 이렇게 고리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손을 넣을 수 있는 방패를 만드실 분들은 사슬 코 17개 해주세요. 가운데쯤 넣고 사슬 하나 옆에 코에 한 번 더 넣고 사슬 하나 실을 감아서 한 코에 한 개씩 한길 긴뜨기를 떠주세요.
앞에 부분 실을 빼고 앞에 코에 넣어서 사슬 하나 잘라주세요. 풀리지 않게 꼼꼼하게 마무리 해주세요. 완성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